안으로 드시지요. 술상을 보라 이르겠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외란 때 임전하셨겠지요. 물론이지. 이 성에 그때 참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외동 아들놈도 수군으로 임전했다가 정유년에 이 바다에서 죽었지요. 죽은 지혜미의 원을 갖겠다더니 지놈이 먼저. 비단 제 아들놈뿐만이 아닙니다. 이 섬에 사는 천안 백성들이 모두 목숨을 걸고 싸웠지요. 지 집이니 지 터니. 고초가 많았겠군. 이 섬의 용왕님은 말입니다. 그렇게 죽은 용사들을 바닷속 용궁으로 다 품어주시는 그런 용왕님이십니다. 그러한 용왕님께서 얼마 전에 하늘에서 바다로 드셨다. 고하지요. 어르신께서 물으신 대로 얼마 전 하늘에서 이 앞바다에 괴이한 것이 떨어져 내렸고 저희들은 그것이 하늘이 새로이 내리신 남의 용왕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뿐인가? 듣자 하니 근자에 괴이한 일에 얽히면 목이 날아간다는데 진정입니까? 뭐 그렇다네. 그래서 그리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려는 일이오. 다시 묻겠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혹여 저기 나리 말씀 도중에서 온 거구나. 뭐냐? 한양에서 오신 어르신과 얘기 중이지 않느냐? 그게 소금 까마의 순천대기. 알았다. 송구스럽습니다. 소금 까마에 조금 일이 생겨서 오늘은 늦었으니 다음에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가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김지명네 나무 대도 전에 1월 용광 대신 사회 부를 용광 대신 오방 후부 용광 대신 옴촌제 급급하여 여율령 사바 나무 삼규범 유대 조신 용왕 대신 나무 잡어쳐 살아 용왕 대신 나무 잡어쳐 살아라 용왕 대신 나무 버쳐 화술길 용왕 대신 나무 일신 동청 비장 법보 주군용 살아 반나.